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 미카입니다. 오늘은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시선에 비친 조선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00년대 초 우리나라의 한 고위 관료가 미국인 동료와 이야기하던 중에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여자들은 어떻게 입어도 널씬한데 죽기 살기로 허리를 졸라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중국 여자들은 그 예쁜 얼굴로 발을 기형으로 만드는 것이 미스터리고 일본 여자들은 멀쩡하게 생겨 치아를 시꺼멓게 칠하는 것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말입니다. 미국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우리가 중국과 일본 여자들을 보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그 당시의 조선의 여자들은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먼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 1900년 이전에 찍은 조선의 여자들 사진을 여러 곳에서 찾았지만 정말 드물었습니다. 중국 여자들과 일본 여자들 사진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조선의 여자들 사진은 귀했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이야기에 잘 드러나는데 조선 여자들은 거리에 나오면 옷 같은 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녔고 그나마도 외국인과 마주치면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들을 사진에 담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을 방문한 서구인들은 하나같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선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1880년대 조선을 방문하여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혹은 한국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책을 낸 두 저자 세비지 랜도우와 퍼시벌 로엘 그리고 또 한 사람 구한말의 맥켄지 기자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언급에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독특한 부분도 있는데 하나같이 기대 이상으로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선에 와서 그림을 그리며 많은 조선 사람들을 주위로 몰려들게 했던 세비지 랜도우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여자들은 집과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수줍음 때문인지 다른 남자나 외국인을 보면 숨거나 어딘가로 후닥 들어가 버린다. 내가 서울에 온 첫 며칠간 거리에서 여자들을 마주치기만 하면 순식간에 그 부근의 집으로 사라져 버렸다. 처음에 나는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아니면 주변 집들이 다 그녀들의 집일까 그녀들이 그렇게 부자일까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조선의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의 말이 여자가 외국인을 피해 집으로 가면 어느 집이나 다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세비지 랜도우는 조선 여자들의 가장 큰 매력이 수수함과 자연스러움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수긍이 가고도 남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조선 여자들이 키가 크고 체격이 발달한 서구 여자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일본 여자들만큼 기교적인 차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자신이 보기에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 풀세트로의 미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대체로 예쁜 편이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잘못 이해했나는 생각으로 여러 번 확인했지만 조선의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고 해석해야 앞뒤 문맥에 맞았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조선의 여자들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을 들게 했을까요? 인터넷이나 여러 곳에서 찾아온 조선시대 미인들은 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 첩 아니면 궁에서 가물을 하는 여자 등 예능 종사자였습니다. 장연옥 역시 상당한 미인이지만 기생이었으며 1911년생이니까 정확히 조선 여자는 아닙니다. 조선시대 미인이면 저런 타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져온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찍힌 평범한 미인들의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진을 찍힐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 해도 조선 여자들이 동북아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일반화시키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세비지 랜도우 이야기 중에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여자들의 의복이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는데 눈에 익을수록 예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예쁜 옷을 입은 17 정도 앳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담뱃대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영상으로 올린 한국 사진에 실제로 젊은 여자들이 방 안에 둘러앉아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폐쇄된 삶의 유언거리가 부족하다 보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세비지 랜도우의 다른 외국인의 생각은 어떨까요?
바로 앞의 조선 영상에 등장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또 다른 저자 퍼시벌 로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여성의 지위는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동반자로서의 권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7살이 되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 분리되어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남자는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가지만 여자는 집안에 갇혀 거의 수도원에 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다가 마침내 결혼을 하여 벗어나지만 그때부터는 남편과 남편 가족에 갇힌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퍼시벌 로엘 또한 조선에서의 개인적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그는 자신이 태어나서 본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조선에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행인들과 산 중턱으로 경치 구경을 갔는데 우연히 상기석 발레터에서 발레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외국인이 주변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이 나게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들어간 집 앞으로 가보았지만 어떤 노인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행인을 통해 그 노인에게 조금 전에 들어간 여자의 사진을 한 번만 찍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노인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렸지만 결국 나온 사람은 여인이 아니라 사진에 있는 것처럼 빨랫감을 머리에 짊어진 한 노파였습니다. 더 이후인 구한말 1900년 전후의 한국 여자들에 대한 것은 맥킨지 기자의 책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맥킨지 기자의 시각도 컨트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상류층 여자들은 집과에 가까운 삶을 살며 그것을 남편에 대한 존중이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류층 여자들은 가족을 부양하느라 평생 일에 치여 사는데 한 번씩 문제는 특이한 한복 구조 때문인지 젖가슴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의 도덕관념은 일본보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낮이면 그리에 잘 나오지 않다가 저녁에 해가 지고 한 시간 후에 남자들이 거주 공간으로 완전히 물러나면 그제서야 문 밖으로 나와 그리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가슴 노출은 나이 먹은 여자들의 경우에 드물지 않았던 일로 보이는데 이유를 추정해 보자면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의 성의식이 거의 발달되지 못했고 한복의 가슴 부분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데다 아이들 수유로 인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다 보니 크게 의식이 되거나 어색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들을 낳은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 사회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경향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이유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단순한 외모를 주제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동양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사는 것이 무척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